안 썼습니다. 이거 색 하나도 안 쓴 거고요. 단풍나무, 대나무, 밤나무 이런 밑에다 묻어놓은 것들이에요. 몇 년씩. 그 다음에 물속, 바위, 이끼, 자연 내 모든 거를 다 두는 거예요. 저기 다 나와요, 영상에. 그러면 이 철이라는 거는 황동, 이런 동, 뭐 황동, 봉 이런 것들은 변해요, 세니까. 그냥 변하지는 않아요, 잘. 가만히 두면 공기, 바람, 어떤 사람 물체들, 미생물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해지거든요. 그러면 겁이라는 세월은 엄청난데 제가 표현을 도저히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. 그죠?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실상 가기 전에 묻은 것도 있고 산에다가 들에다 강에다 제가 표시하는 거 다 묻어놔요. 그러면 그 땅이 물이 나무가 여기에 배해가지고 이렇게 색을 만드는 거. 이건 절대 색이 하나도 안 바르는 거예요. 네. 이해 가시겠죠? 그 다음에 요것은 저기 나와요, 영상에. 내한테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자격장이 온 사람들마다 밟으라고 그랬어요. 밑에는 자갈이 있고. 예. 네. 발로 꼭 지나가세요. 누가 왔다 갔는지는 저는 사실 다 몰라요. 그렇지만 이 작품은 기억하겠지요. 아, 그래서 지나가세요, 지나가세요. 그래서 인간이 다 수천 명이 지나가서 그린 작품이에요. 얼음을 그대로 갈아서 살릴 거 살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. 저기 다 나와요. 그리고 저희 집 방문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발라왔고 저번에 나도 그거 밟았어 알아요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. 그렇게 이해 가시죠? 예. 그 다음에 이거는 질문 받겠습니다. 뭘로 그려볼게? 나무. 대나무 잎. 대나무 잎으로 해서. 오, 대나무 잎으로 먹고 말라서. 바람. 이거는 캠퍼스가 이것보다 더 길었어요. 이거 두 배 되는 원 캠퍼스 있잖아요. 그거를 아내한테 제가 밝게 사달라고 했어요. 왜냐면 날도 배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한 번에 시키면은 내가 한 10년 동안 잘라서 쓸게. 수고해가지고 지금 몇 개 남은지 알아요. 이거를 20개를 시켰어요. 돈이 엄청 비싸요. 큰 거 원통이니까 이태리 아가 제일 좋은 거 꼼박 제일 좋대요. 오래가 그걸 시켰어 잘랐쓴다고 계산해보니까 안에 단순하잖아.